안녕하십니까. 한밤의 TV원의 윤도현. 시영입니다. 자, 수영 씨는 오늘 부모님께 뭐 해드렸습니까? 저는 편지 써드리고, 그리고 네. 산책하실 때 신으시라고 운동화를 사드렸습니다. 운동화 선물까지. 네.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네. 많은 뉴스를 신속하게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중간중간 재밌는 스타 부모님도 함께 등장해 주시니까요.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슬슬 뉴스의 발동을 걸겠습니다. 대선 씨. 네, 김용만 씨가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질의문답만 10시간을 한 프로포폴 4차 공판. 법정에선 스타들입니다. 네, 리필 사이 황민우 군 집에 우환이 가득합니다. 고작 9살인 민우 군과 부모님에게 무차별한 험담과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13억 원을 걸고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김용만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바로 어제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개그맨 김용만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김용만 씨, 그 생생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재판에 이만해.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가 씹겠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임하고 나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심경을 밝혔지만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서 무거운 신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공판이었던 만큼 숙연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 측은 김용만 씨가 3년에 걸쳐 매니저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총 13억 원여원의 불법 도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만 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김용만 씨가 동종 전과는 없지만 도박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내내 침통한 표정이었던 김용만 씨는 최후 변론을 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제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김용만 씨, 담당 변호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예, 혐의는 다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습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그 시기가 한 2, 3년 걸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단지 이제 그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그 매니저 통장에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게 된 것이지 그 도박을 위해서 일부러 차명 계좌를 만들거나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특히 13억 원에 달하는 도박 금액이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 도박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죠. 13억여 원이나 되는 도박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누적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요? 구형에 대해서 왈가왈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단지 그 검찰의 구형과 저희의 입장을 가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김용만 씨는 현재 재판부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도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영욱 씨,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 씨를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항소심을 앞두고 고영욱 씨 측 변호인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고영욱 씨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입하셨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1심 변